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를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의원입니다. 그저께 긴 얼굴 수술의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동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눈, 코, 입 삼각존 배치에 대한 그 좋은 댓글이 있어서 긴 얼굴에 대한 개론을 말씀드리면서 동영상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릴 것이 거기 댓글에 성형외과 비포 애프터 사진을 눈탱이 치는 사진들이라고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근데 말씀드려 드릴 것이 저희 박현 성형외과는 성형외과 전문의가 된지 지난 24년간 비포 애프터 사진을 단한 건도 뽀샵을 하거나 인위적인 화장을 해서 더 좋게 보이도록 한 점이 없음을 미리 말씀드려 놓겠습니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가로 길이, 세로 길이에 따라서 갸름한 얼굴 혹은 긴 얼굴이 나누어진다고 하였는데요. 가로 길이, 세로 길이의 얼굴 비율이 1:1.5로 좋은 비율이라고 하여도 그의 차이는 눈, 코, 입, 이 삼각존의 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눈 위에 여백이 많은 그 이마가 넓은 얼굴형이 있겠고요. 근데 이마가 넓고 하관이 이렇게 작은 얼굴을 동안 비율이라고 해서 강남의 성형외과에서 이렇게 이마를 이렇게 크게 하고 하관을 이렇게 작게 하고 이런 비율이 동안 비율이라고 해서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요. 그에 대한 또 다른 면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그 넓은 이마 관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과 입 사이 이 삼각존이 먼그 중안부 긴 얼굴. 그런데 여기서 중안부는 빨간 화살표의 코 길이하고 파란 화살표의 인중 길이의 합인데, 이때 빨간 선에 인중이 길면 그 인중이 긴 얼굴이 되겠습니다. 또한 눈, 코, 입이 삼각존의 맨 아래쪽인 콧구멍에서부터 이 턱끝까지를 하관이라고 합니다. 이 관골이 광대뼈인데, 광대뼈의 밑에 있다. 그래서 이 부분, 코 구멍에서부터 턱끝까지를 하관이라고 하는데, 이때 하관에서도 그 윗입술과 아랫입술의 길이 비율에 따라서 인중과 아래턱의 길이 비율이 1:2이면 그 왼쪽과 같이 쌍수도 없는데 예쁜 얼굴이 되겠고요. 오른쪽은 1:1이어서 좀 이상한 비율이 된 것을 볼수 있겠습니다. 저희 청담동 박현성형외과에서 전문으로 하는 관상성형이 음양오행의 그 얼굴 조화를 살피는 성형수술인데요. 이를 르네상스적 미술 이론으로 보면 그 얼굴 구도 관상성형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넓은 이마 관상 성형에서는 그 이마 여백이 많은 얼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눈에서부터 입까지의 얼굴 중안부 축소에 관한 동영상, 그리고 연예인과 일반인의 하관 비율이 어떠한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눈 크게 코 높게 얼굴 갸름하게 한다고 해서 연예인 얼굴이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한 달간 쭉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